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 흉. 옛날 어느 마을에 시완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늘 방 안에서 먹고 자고 누워서 빈둥거리기만 했지요. 에이, 오늘도 한번 자볼까? 미우, 미우. 시완아, 시완아, 일어나야지. 이렇게 대낮에 맨날 잠만 자면 어떻게 하니? 시완아, 일하러 가야지. 응? 시완이는 엄마의 잔소리가 싫었어요. 그래야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그런 곳을 찾아 집을 떠나 멀리 멀리 갔습니다. 헤이,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일하지 않고 맨날 빈둥빈둥 놀기만 한 곳으로 그럼 갈 거야. 자, 길을 떠나자. 슝! 개미들도 부지런히 일하네. 어? 새들도 집을 짓느라고 열심히 일하네. 어? 저기 농부 아저씨도 일하네. 아, 왜 모두 다 일을 하는 거야? 그래,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곳으로 멀리 멀리 떠나가는 거야. 자, 가자! 슈! 시완이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가에 초가집 한 채가 있는데 한 노인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뭘 만들고 계세요? 아유, 젊은이, 이거 보면 몰라. 이거 소가죽이야. 소가면. 어? 할아버지, 그 소가면으로 뭘 하려고요? 도대체 그걸 어디다 쓰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이, 이 소가면은 일하지 않고 매일 빈둥빈둥 노는 사람한테는 신통하지요. 어, 네?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한 사람한테는 신통한 거라고요? 어, 할아버지,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자, 할아버지 좀 이리 좀 주세요. 자, 제가 써볼게요. 야, 슉, 뚝, 뚝. 여러분, 호락 소의 탈을 쓴 시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 이거 뭐야? 어, 할아버지, 가면이 안 벗겨져요. 할아버지, 내 손 좀 봐요. 아, 내가 이거 소가 됐잖아. 아유, 이거를 어떡해. 내가 소가 됐다니. 아이고, 그래, 건강하고 튼튼하소구나. 이걸 장에 내다 팔아야겠구나. 그래, 그래. 자, 여러분, 건강하고 튼튼한 소 한 마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와서 보세요.
그때 한 농부가 소를 사러 왔어요. 아이, 농부 양반, 이 소를 좋은 가격에 드릴게요. 그래요. 하지만 농부 양반, 잊지 마세요. 이 소는 절대로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물을 주면 이 소는 죽어요. 이 말을 명심하세요. 그리하여 농부는 소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유, 어떡해. 내가 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외양간에 갇혀있다니. 아유, 배고파. 아유, 배고파. 무. 야, 이놈의 소가 왜 이렇게 먹지는 않고 매장 울기만 해? 빨리 염을 먹어.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일하러 나가야 돼. 어? 먹어야 힘이 나지. 울기만 하면 뭐가 나오니? 어? 에이, 아줌마, 나 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염을 말고 밥을 주세요.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먹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하지. 다음날 아침 농부가 마구간으로 왔어요. 그래. 오늘은 좀 일 좀 해야겠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좀 해볼까? 자, 이리 와. 아이고, 이놈이 왜 이렇게 버팅기는 거야? 야, 일하러 가야 되니까. 야, 할 일이 태산 같다. 밭도 갈아야 되고, 논도 갈아야 되고. 아이고, 이리 와. 아야, 이놈이. 이 채찍으로 좀 맞아야지 움직이려나? 아저씨, 저 일하기 싫어요. 아저씨, 땡기지 마세요. 아우, 내 코, 아유, 아파. 알았어요, 아저씨, 움직일게요. 아유, 코만 땡겨요. 아유, 내 코. 자, 어디 한번 밭을 갈아볼까? 그래. 자, 이리 골라. 척척. 저리 골라. 그래. 어쩌. 아유, 오늘 내 밭 갈고 농 갈고 아유 힘들어. 아유,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다니. 아이고, 발다리, 어깨, 머리, 아이고, 싹쓸이 쑤신다. 아이고. 아이고, 또 뭐야, 아이고, 이 무거운 나무를 어떻게 다 나르나. 아이고, 허리 부러지겠다. 아이고, 내 어깨야. 아이고, 그냥 폭이 터졌구나, 폭이. 일폭이 그냥 터졌네. 아이고, 힘들어.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와, 저 들녘에 있는 벼들 좀 봐봐. 올해도 풍년이네. 올해도 풍년이야. 저기 멀리 배추 한 부우도 정말 농사가 잘 됐네. 모든 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풍년이구나. 아유, 내가 엄마랑 있을 때 엄마를 돕고 그래야 풍년을 맞이했으면 엄마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유, 엄마. 어느 날 시환이는 무밭 옆을 걸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유, 힘들어. 맞아. 나를 판 그
할아버지가 내가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그래, 물을 먹고 죽자. 아니, 그래도 엄마를 만나야지. 아니야.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 먹고 죽자. 시완이는 농부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무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얼른 물을 뽑아 우두둑 우두둑 씹어먹었어요. 그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하던데. 그래, 먹고 죽자. 자, 여러분, 물을 먹은 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된 거야? 내 손, 내 발, 내 얼굴, 내가 사람으로 다시 되다니. 어떻게 된 거냐? 아저씨, 저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놀기만 하고 빈둥빈둥 놀다가 이렇게 소가 됐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게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시완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 할아버지를 만났던 곳을 찾아갔어요. 어? 분명히 이곳이었는데 왜 나무밖에 없지? 초가집은 어디 갔지? 왜 잡초만 무성한 거야? 분명히 이곳이었는데. 어쨌거나 그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새 사람이 되었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절 받으세요. 시완이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 엄마. 시완이구나. 시완아. 엄마, 걱정 많이 하셨죠? 엄마,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며 엄마를 돕고 살게요.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하여 다시 사람이 된 시완이는 엄마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며 삽시다. 휴.